안녕하세요.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유저 카페에 올라온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도면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도면에서 여기 위쪽 서클 부분은 여기 윗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익스트루드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리볼브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특징이 있죠. 서로 대칭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칭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한쪽만 만들어주면 나머지 세 부분을 대칭으로 이어붙이면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케치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보이진 않는데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구속을 시킬 때 제대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Create 스케치를 누르고요. 수직 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X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서클부터 시작할 거고요. 단축키 C 눌러서 센터 다이아몬드 서클입니다. 원점에서 안쪽에 지름이 37이고요. 바로 디멘션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바깥쪽이 오프셋이 3이 걸려있네요. 단축키 O 눌러서 오프셋을 3mm를 주고요. 오프셋으로 그려도 되고 뭐37 더하기 뭐 6으로 해서 뭐 그려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가 뚫려있죠. 뚫려있는데 거기에 그 위치를 먼저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렇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서클을 연결을 한 다음에요. 자, 이 라인은 이 서클과도 수직, 이 서클과도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안쪽에 작은 탄젠트 서클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다 수직이 되려면 결국 이 라인은 이 원점을 지나가게 될 거니까요. 코 인시던트로 얘랑 얘를 찍어주면 이 라인이 연장선이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수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요. 서클에서 투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투 포인트 서클을 선택을 하고요. 포인트 하나, 포인트 둘 이렇게 찍어주면 이 작은 서클은 안쪽과 바깥쪽 서클에 항상 탄젠트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멘션이 단축키 D 눌러서요. 원점부터 전체의 길이가 30이니까요. 30 나누기 2, 1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완전 구속이 되었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트림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는 지우면 안 되고요.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얘는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단축키 X 눌러서 Construction 라인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밑에는 쭉쭉 그려 나가면 되고요.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다음에 이렇게 서클의 외벽에 접하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이 라인은 수직, 이 라인은 수평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때 디멘션으로 들어가서요. 길이가 37 나누기 2가 되겠죠. 반만 그리면 되거든요.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칭으로 돌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길이는 24고요. 각도가 80도.
나머지 안쪽에 L을 그려주겠습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모양대로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수직 수평만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삐딱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그려주고요. 자, 얘는 수직 수평이 걸려 있고요. 얘는 수직이 안돼 있죠. 그래서 버티컬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서로 평행이 돼야 되겠죠. 패럴렐로 맞춰주고요. 뭐 여기 옵셋으로 이 라인을 만들어도 되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라인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고요. 네,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T로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네, 그러면 대충 다된것 같습니다. 네, 디멘션을 넣겠습니다. 한축키 D 눌러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의 반이고요. 8 나누기 2.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네요. 15 나누기 2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이고요. 3이 여기 같은 디멘션이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 주면 같은 수치가 걸리고요. 얘는 2mm고요. 여기 빠졌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mm, 요거 같이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끝이 났고 이렇게 완전 구속도 그렸습니다. 스탑 스케치 하고요. 네, 이제 바디를 만들 건데요. 먼저 리볼브로요. 밑에 바디를 먼저 만듭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리볼브 선택하고요. 자, 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엑시스를 중심에 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풀로 걸려 있는데 4분의 1만 만들 거니까 각도로 바꾼 다음에 90도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요 부분 만들어서 돌리면 되거든요. 스케치는 다시 키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을 익스트루드로 만들 거고요. 뒤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을 얘랑 선택하고요. 뭐 이렇게 쭉 빼서 뭐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익스텐트에서 투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특정한 지점을 선택해 주고요. 지금은 이제 바디를 만들어야 되니까 컷이 아니고요. 조인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됐습니다. 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 있죠? 얘는 없애줘야 되니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한번 더 들어가고요. 이제는 안쪽에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익스텐트에서 투 오브젝트로 역시 포인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컷을 해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날라갔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리볼브를 한번더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바디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리볼브를 할 거고요. 리볼브를 누르고 프로파일을 얘랑 선택을 하고요. 엑시스를 중심 축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90도만 해서 돌리고요. 스케치를 숨기면 다 됐고요. 자, 그리고 도면에 보면 이쪽에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인가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익스트루드가 바디가 이렇게 이 밑에 있는 리볼브 바디와 같은 각도로 이렇게 잘려 있죠. 그래서 뭐 스케치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로 라인을 따도 되고요. 뭐또 다른 방법은 컨스트럭트에서 여기 플레인 탠젠트 투 페이스 포인트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린더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페이스를 만드는데 각도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포인트를 레퍼런스로 잡는 거는 컨스트럭트 명령이고요. 선택한 다음에요. 자, 이 실린더 위에서 평면을 만들 거고요. 자,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노말을 방향의 포인트를 잡으면 되니까 뭐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뭐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잡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이 평면대로 이제 바디를 자르면 되거든요. 마디파이에서 스플릿 바디고요.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스플리팅 툴은 금방 만들었던 페이스를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선택하고요. 오케이 누르면 바디가 둘로 나눠졌고요. 자, 컨스트럭션 지워버리고요. 바디를 나눠서 두 번째 생겼던 바디는 숨겨버리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잘렸고요. 이제 바디를 미러로 만들면 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로 들어가서요. 자, 패턴 타입은 바디고요. 자, 바디를 선택하고 플레인은 이쪽 플레인을 선택해서 OK를 눌러주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리피트 미러. 마우스 우클릭하면 리피트 명령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리피트 명령에서 바디를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미러 플레인을 이제 이쪽 평면을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디가 네 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를 이제 조인으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마디파이에서 컴바인입니다. 그래서 타겟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요. 툴은 나머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조인 오퍼레이션을 조인으로 해서 OK를 눌러주면 도면과 같은 모델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탑뷰로 확인하고요. 프론트 뷰, 사이드 뷰도 제대로 나왔고요. 섹션을 해보면 섹션 어널리시스로 들어가서요. 축을 XZ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오케이 눌러주면 도면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